네, 바로 어제 저녁이죠. 제47회 백상예술대상이 수많은 스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베스트 드레서로 꼽힌 스타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화려한 드레스 자태를 뽐낸 스타들의 모습, 스타뉴스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와 TV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시상식 백상예술대상이 26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도 지난 한 해 동안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작품, 연기자, 제작자가 대거 수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백상예술대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여배우의 드레스죠. 이날 레드카펫은 화사한 색상과 노출이 가미된 드레스로 빛났는데요. 아름다운 자태로 화려한 밤을 수놓은 여배우들의 드레스 한번 살펴볼까요? TV 부문 신인 연기상 수상에 빛나는 유인나. 유인나는 어깨 라인을 모두 드러낸 튜브탑의 레드 드레스로 섹시한 매력을 뽐냈는데요. 컨셉 어떻게 되나요? 정렬? 네. 중국 여배우로는 유일하게 레드카펫에 오른 영화 만추의 탕웨이. 그녀는 보라색 톤 무늬가 들어간 롱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에 올랐는데요. 가느다란 어깨끈 사이로 보이는 쇄골이 탕웨이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이날 탕웨이는 영화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해 외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야구의 여신에서 레드카펫의 여신으로 변신한 홍수아. 홍수아는 하늘하늘한 베이지 컬러의 깊은 드레스를 선보여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드러냈는데요. 특히 가슴 라인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아찔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청춘의 대명사 민유린도 레드카펫 위에선 섹시 그 자체인데요. 하늘하늘한 블랙의 시스루 드레스를 선택한 민유린. 깊게 파인 가슴 라인과 훤히 드러낸 등 라인으로 섹시한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에 빛나는 피부를 가진 고현정. 검정색 드레스를 즐겨 입었던 고현정의 색다른 변신이 눈에 띄는데요. 스킨톤 파격망사 드레스로 레드카펫을 장식한 고현정은 우아함의 종결자로 등극했습니다. 그야말로 여신이 강림한 모습 같네요.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레드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이민정. 이날 이민정은 백상예술대상 인스타일 패셔니스타상을 수상, 배우의 옷을 입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다부진 각오만큼이나 붉은색의 드레스가 눈에 띄네요. 포인트는 땅까지 끌리는 긴 드레스 자락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오늘? 오늘요? 네. 날씨도 너무 좋고요. 네. 오늘 드레스 컨셉은 러블리요? 러블리! 레드카펫의 금기라 불리는 레드드레스를 선택한 김하중. 금기마저 아름다운 그녀는 깊게 파인 V라인으로 글래머러스한 매력을 강조했는데요. 더불어 등라인은 훤히 드러내 뒤태 미녀임을 입증했습니다.
여배우들의 드레스 사이에서 레드 정장 팬츠로 차별화를 준 김남주. 레드카펫 공식을 깨며 당당한 포스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최고의 여배우답습니다. 배우로서 생애 첫 레드카펫 나들이에 나선 미스 A의 수지. 수지는 화이트의 튜브탑 미니드레스로 귀여움과 깜찍함을 동시에 어필했는데요. 풍성한 드레스 자락에 포인트를 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조안. 그 모습이 마치 인어공주 같은데요. 조안은 귀여운 외모에 아찔한 라인을 살린 화이트 드레스로 취재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드라마 시티헌터에서 경호원으로 열연 중인 박민영도 하얀 드레스로 청순미를 뽐냈는데요. 그녀는 이날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최우수 연기상 부문에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수상을 하진 못했지만 이날 드레스만큼은 베스트로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기분 어떠세요? 그냥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재밌게 즐기려고 왔어요.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그럼 오늘 시간 수상 한번 봐주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선배님들이랑 같이 와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박민영과 함께 여자 최우수 연기상 부문 후보로 오른 한유주 역시 순백의 드레스로 우아한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노출 없이 온몸을 다 가린 것이 오늘의 드레스 컨셉인 것 같죠. 하지만 귀를 도는 순간 레이스로 등을 드러내는 반전미로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언제까지나 국민 여동생일 것만 같은 문근영도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는데요. 발로 큰허리를 살짝 드러내며 화이트 드레스도 섹시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한쪽에만 어깨끈이 달린 롱드레스는 문근영의 어깨라인을 드러내 성숙미도 함께 뽐냈는데요. 이날 문근영은 백상 TV 부문 여자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아함이 매력적인 박하선은 한복 패션으로 레드카펫을 밟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청순한 듯 섹시한 느낌의 시스루 한복은 그녀를 더욱 매력적이게 했습니다. 네네네. 지난해 한 시상식의 레드카펫에서 테이프 노출 사고로 팬들의 안타까움을 산 민효린. 올해는 더욱 과감해진 드레스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감출 수 없는 그녀의 볼륨감 넘치는 몸매가 매력적입니다. 매력이 넘치는 남자 엄기준은 푸른색의 슈트로 멋을 냈는데요. 무늬가 들어간 고타이와 안경으로 포인트를 준 그는 블랙수트 위주의 남자 스타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레드카펫 드레스의 공식을 깨며 레드 팬츠 정장을 입고 나타난 김남주. 이날 단연 이슈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매번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변신하는 그녀가 진정한 패셔니스타가 아닐까 싶네요. 기존의 단아한 드레스와는 달리 섹시한 스킨톤 드레스로 노출을 감행한 고현정. 백옥 피부와 잘 맞는 색상으로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이날 최고의 이슈 스타로 선정됐습니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남자 송중기는 네이비 컬러의 원버튼 수트 차림으로 레드카펫에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바이올렛 컬러의 보타이와 깔끔하게 자른 헤어스타일로 동역 팬들의 함성을 불러왔습니다. 가수가 아닌 배우로서 백상예술대상을 찾은 정용화. 클래식한 느낌의 블랙슈트와 타이로 레드카펫 패션을 완성했는데요. 빅뱅의 탑이 아닌 연기자로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한 태승현. 패셔니스타답게 검정색 사이에서 보라색 재킷으로 튀는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이날 태승현은 영화 포화 속으로로 남자 신인상 수상과 함께 인기상을 수상하며 2관왕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류스타 이병헌, 그가 나타나자마자 팬들의 함성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요. 영화 악마를 보았다로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그는 등장부터 꽃다발 세례를 받았습니다. 포즈를 취하기 위해 잠시 꽃다발을 내려놓더니 포토타임이 끝나고 팬들이 준 꽃다발을 직접 챙겼는데요. 팬들을 아끼는 그의 세심한 모습이 이병헌을 한류스타로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를 꽃미남이 아니라고 말하는 남자. 그러나 레드카펫에서 만난 정의로는 꽃미남 그 자체였는데요. 디테일을 강조한 블랙수트와 보타이, 그리고 귀여움이 돋보이는 베이비펌으로 꽃미남다운 코스를 자랑했습니다. 레드카펫 위에서 더욱 빛났던 스타들, 브라운관에서 스크린에서 더욱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